구로구에 위치한 성 베드로 학교. 지적장애 학생들이 뛰어놀고 생활하는 배움터입니다. 그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학교입니다. 성 베드로 학교 학생들도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나도 배우, 작가, 감독이 되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고 또 호기심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영어 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와 같은 관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키우고 또한 이 교육을 통해서 힐링, 심리적 안정, 정서적 효과도 가지고 있게끔 애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와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과 구로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의 도움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매주 1회 영화 학교가 열립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서 푸른 수목원길을 걷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옵스큐라를 만드는 날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서툴지만 차근차근 카메라를 만듭니다. 완성한 카메라로 화실 이곳저곳을 담아봅니다. 너무 재밌고요. 우리 일반 카메라는 되게 크게 보이고 그 옵스큐라는 거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노력해서 더 사진작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수업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거나 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한계점이긴 한데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끼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언젠가는 이제 불쑥불쑥 아이들 삶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언제 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일상을 그 순간을 저희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죠. 배우고 만드는 데 서툴지만 천천히 완성하는 성취감을 배워가는 아이들. 내가 주인공이 되는 단편 영화 만들기에 작은 날개짓은 이제 시작입니다. TBS 김지수입니다. 네.